자, 워렌버핏의 먼저 아버지의 직업을 배경으로 해서 이 금융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워렌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네버레스카의, 어, 네버레스카주의 오마하 출생입니다. 그래서 오마하 출생으로 지금도 오마하에 있기 때문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것이죠. 자, 현인입니다. 오마하의 연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서 그 프라하의 연인을 따라해서 오마, 워렌버핏은 오마하의 연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중개인으로서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정치에 입문하셔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배경으로 워렌버핏은 증권회사에 왔다갔다 했었고, 어려서부터 주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식적부터 금융을 익혔고요. 당시 시티스 서비스라는 회사의 우선주 세 주를 38달러에 매수하면서 얻은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시티스 서비스는 아직도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요. 비상장 기업이 되었 지금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타임테이블인데요, 주가 이렇게 있고 시간 이렇게 있을 때, 자, 세 어, 주를 38달러에 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매수 가격이 38달러. 자, 그런데 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어, 주가가 하락시에 공황상태에 빠져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38달러에 사는데 추후 27달러까지, 즉 주가의 손실이 마이너스 11달러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워렌버핏은 그 시절 그 당시에 분석했던 결과로 이것의 밸류는 반드시 38달러보다 높다라고 어,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추후 40달러에 매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이 심리를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자 38달러에 사는데 순간적으로 아그 시간에 걸쳐서 2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1달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본전을 찾았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바로 여기서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나마 조금 더 기다렸기 때문에 이 달러가 오른 40달러에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 2달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주식은 202달러에 결과적으로 도달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 워렌 버핏이 얻은 것은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려가는그 충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 어, 이전에도, 이전 차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손실을 볼 때보다 요 이익을 볼때좀더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반드시 막강한 밸류에이션, 본인만의 리저너블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확고히 믿음에 따라서 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워렌버핏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에 왓튼 금융학부에 입학을 했다가 학부를 그만두었습니다. 금융이론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어, 천재들의 좀그 독특한, 어, 그 보이는 기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9 9 세의 벤저민 그레이엄의 첫 번째 책이죠 현명한 투자자 아두 번째 책이죠 현명한 투자자 첫 번째 책은 증권 분석 시큐리티스 어닐리시스고 자두 번째 벤저민 그레이엄의 두 번째 책인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후에 어, 워렌 버핏이 얘기하기를 한 줄기에 빛을 본것 같다라고 표현했고 을 이전에는 머리 대신 직감으로 투자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았고요. 1950년 네버레스카 대학교에서 경제학사를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서 비로소 그레이엄을 교수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지도 아래 그레이엄의 버핏의 스승이자 친구가 되는 아주 역사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워렌버핏이 제이코라는 보험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를 이 통해서 갖고 있는 어, 그 보험회사 이 보험회사에 대한 워렌버핏과의 인연에 대한 백그라운드인데요. 바로 이 스승 그레엄이 이사로 있는 작은 보험회사 제이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코를 알기 위해서 1951년 어, 본인의 있는 거주지에서 어, 워싱턴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기차를 타서 실질적으로 어, 그 기업을 탐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당시에 사장, 비서였던 로리머 데이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버핏이 그 워싱턴까지 어떻게 온 것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 4시간이나 할당을 해서 워렌 버핏과 대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이코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어, 버핏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 버핏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로리머 데이비스는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어, 그 제이코의 높은 이익률과 위험이 낮은 고객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버핏은 제이코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 다이렉트 마케팅에 대해서 어, 초점을 두게 됩니다. 지금은 다이렉트 마케팅이 사실 오히려 지금은 좀 반대로 됐죠. 그 최근에 보험사들은 오히려 대리점 수보다는 어, 요즘엔 그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다이렉트 서비스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이렉트 마케팅과 다른 방식인데 다이렉트 서비스는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그 가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이때는 그 대리점을 통해서 다이렉트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이코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고 어, 자신이 다시 네버레스카로 돌아와서 제이코를 더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분석한 다음에 자신의 자산 65%인 거의 만 달러를 투자해서 1년 후 15,000달러 정도에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20년 후에는, 즉, 52년에 투자를 한 이후에, 72년 후에는, 이만 달러의 가치가, 어, 130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퍼핏은 그, 시티 서비스를 매도한 것처럼, 이번에 제이코를 또 매각함으로써 또 얻었다는 게, 얻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우수한 기업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끝까지 좋은 주식이라면 끝까지 보유한다라는 철학, 어, 투자 철학이 맞다라는 얘기죠.